추억을 긴 시간 통합니다. 실증나면은 이렇게 나면 이렇게 딱 앉고 토가석 이렇게 토가석 아우 멋진데 토가석 오늘 퇴치한 토가석 여기다가 갖다 물을 탁 주면은 아이고 아이고 토가석인데 안에 물 이렇게 다 뿌려본다 그래요. 딱 물 칠해주면 이렇게 걸리나고 토가석 오늘 대체한 토가석 토가석입니다. 토가석이에요. 오늘 대체한 토가석 또 다음에는 토가석 또 이번에 생겼다. 자, 물을 채우는 이제 물개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토가석이라고 적었는데 물개 물범 그림이 있습니다. 문양석 이렇게 좋았습니다. 뒤로 돌려보면은 야 뒷면 물개가 표범 물개가 뭐 있나 이것을 이렇게 다 앉히면은 이렇게 다 초가석입니다. 초가석입니다. 초가석 밑에 이렇게 딱 붙여보면 되게 있습니다. 초가석. 또 다음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와 이거 기화석. 기화 와 멋지다. 좋다. 멋진데. 멋지. 원 오리지널이다. 아, 되고 좋다. 아, 이렇게 딱, 요. 붙임하게 좀 딱 돼 있고, 옆면. 이건 옆면. 그 다음에, 뒷면을 볼 때. 초가서. 오늘 아침에 나가서 보성, 전라도 보성에서 채취한 초가서. 아, 멋지다. 이거 제대로네, 제대로. 요건 부자집 초가집이다. 다음은 요건 이제 엇갈림석이라 엇갈림석 그러니까 돌이 서로 엇갈려 갖고 있어. 이렇게
헷갈림 새끼. 헷갈림 새끼입니다. 우리 헷갈림 새끼. 헷갈림 새끼. 우리 헷갈려. 헷갈림 새끼고. 오늘 채팅은 헷갈림 새끼. 무슨 조그만 초가사. 조그만 초가사. 바닷가에 주셔서 이렇게 구울 것들이 있고 구울 것들이 있고 이런 아주 어쩌면 이렇게 밑에 받침을 하게끔 좋아서 옷을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좋아서 구울 것들이 흥분의 그 박이 열린 것 같이 구울 것들이 있는 거 자연 그대로 오늘 채취한 초가상. 초가상. 초가상가. 초가상이고, 다음에는, 이것도 오늘 바닷가에서 채취해서 따개비가 이렇게 붙어 있어. 따개비가 붙어 있어, 따개비가. 따개비가 붙어 있어. 아주 멋진 초가사. 이건 막 흥분에 같이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 예. 박이 열린 초가사. 굴껍질 초가사. 오늘 채취한 초가사. 밑에는 이렇게 또 딱 초가. 초가사. 이렇게 딱 이렇게도 올리고. 와, 다 박이 막, 어이! 박이 막 주렁주렁 열렸네, 여기서는. 초가사로 좋다.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도 올려. 앞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딱 박이 막 박이 딱 올렸네. 박이 두 개 열린 것 같아. 야, 완전 명품이다. 명품. 오늘 채취한 보호석에서 채취한 초가석. 이렇게. 초가석. 초가석이고 오늘 또 하나 채취한 거. 이건 뭐야? 이건 보름달. 네, 보름달 석. 물을 준 거야. 물을 주면은 이렇게 물을 주고는 오늘 채취한 또 초가사 이렇게 보름달이 앞에가 있고 보름달이 있고요. 나 이렇게 오도 뭐 멋있다. 초가사 완벽해. 완벽해. 뒷면, 앞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앉히면은 이렇게 초가석이 되는 거고. 하하, 어이 좋네. 응? 딱 초가석.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초가집을 딱 짓는 말이에요. 이렇게 초가석. 아, 이렇게 하얀 박이 열렸어. 하얀 초가석. 밑에는 딱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초가석. 오늘은 초가석을 보호석에서 채취한 초가석입니다. 또 다음에 채취한 건 뭐냐. 이것도 초가석인데 초가석입니다. 이렇게 딱 앉히게 돼 있고 이렇게 멋있다. 초가석이 이렇게도 앉혀지고 이렇게도 앉혀지고 이렇게 물을 먹고 바닷가에서 물을 먹으면은 이렇게도 앉히고 이렇게도 앉혀지고요. 좋아서 이렇게 앉혀지고 이렇게도 앉혀지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어우 멋있는데. 이렇게 좋아서 오늘 채취한 초가석 밑에 하게 돼 있고. 아, 뒷면. 네, 뒷면. 초가석들. 그리고 또 오늘 많이 했어요. 이것도 초가석. 초가석. 초가집은 같이. 그러면서 또 문양이 딱. 초가석. 아, 전체 보면 초가석. 어우, 멋있다. 초가석 이렇게. 이렇게 딱 초가석이 된다는 거지. 네, 다 물을 먹여주면은
호호 그 참말로 그 띠를 잘 뚫었네 태가색이 이렇게도 가는 거고 이렇게도 가는 거고 이렇게 초가석을 만드는 거예요. 박이 하나 붙어 있네 박이. 초가석 밑에도 여기 돼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 인공적으로 깨진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화산이 분출해 갖고 용암이 분출해 갖고 저 지상에서 용암 분출하면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깨진 것도 아니고 자연이 쏙 씻는 달궈져 갖고 깨지 이제 화산이 분출하면서 도화지에서 깨져 갖고 초가석이 됐는데 자연석으로 제가 바닥에서 가깝게 갖고 안 깨진 것 같이 초가석이 딱 초가석 아따 멋있다 초가석 다음에 또 다음 초가석은 이것은 문양석 문양이 하도 이뻐서 채취한 문양도 다음에는 또 이것도 초가석 아까하고 좀 그랬는데 귀여운 초가석 초가석입니다. 이것도 초가석. 이렇게 자르면 이쁘고 그만해. 이렇게 자르면 이뻐. 바닥돌이니까 물을 쫙 이렇게 먹여놓으면 이것은 앞면도 되고 전면을 돌리면은 이렇게 딱 갈색 모양의 초가석. 이렇게 딱 초가를 만들어요. 이것도 박이 하나 붙어 있는 거네. 여기다 초가석 만드는 거야. 밑에는 초가석 거기 그럼 다 나와요. 이거 역시도 용암이 분출해갖고 바다에 씻겨가지고 뭐 화산으로 깨졌지만은 다 맨들맨들이 바다가 만들어놓은 출렁이는 파도가 만들어놓은 초가석. 초가석 이렇게 딱 만드는 거야. 초가석. 초가석. 다음에는 뭐냐 이거든. 그 문양이 아주 이뻐서 대나무같이 그래서 채취한 건데 문양이 다 하얀 테두리를 두르고 다 대나무 한 그루에 있다든가 감사 남자 아 여기 다 이쁘다 이렇게 만들어도 이쁘고 어우 저것도 이쁜데 이쁘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채취했는가는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막 이렇게 인물석으로도 볼수 있고 인물석 눈이 있고 인물석 볼수 있고 또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이렇게 감상하게 여러 방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채취한 것. 다음에 채취한 것은 이 차돌. 차돌인데 아주 차돌 위에 또 다른 봉우리가 차돌. 아주 예뻐. 산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차돌이 채취. 그래서 놔두고 다음에 또 초가석 초가석을 많이 하는데 이건 조그마한 소품 초가석 이것도 이렇게 갈색 띠를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전면으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가석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소품, 조그만 초가석. 다음에는 또 뭐냐? 다음에는 이제, 우라만 초가석, 이것도. 우라만 초가석인데, 전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역시도 초가상.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영암이 분출하면서 섬이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면서 깨진 건데, 이것이 깨진 것이 아니고 바닷물에 씻겨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된 조가석. 조가석.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조가석을 만든다. 오늘 채취한 조가석. 조가석이고, 이것은 또 이제 초승달이 떠 있는 초가석. 초승달이 비치는 초가석. 저거 초승달이라 딱 있어요. 이렇게 초승달을 딱 세워놓고, 초승달이 비친 초가석. 소프 조그만히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는 또 뭐냐. 영화에 이제 돌이 깨져서 영화의 분출로 깨져갖고 다 붙어 있는 엇갈림석. 엇갈림석. 여기도 이렇게 딱 엇갈려 있는 겁니다. 엇갈림석. 3단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3단으로 1단, 2단, 3단. 엇갈림석. 3단, 3단. 엇갈림석. 영암이 분출하면서 깨져가지고 다시 영암이 그 안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엇갈림석이 오고. 아주 여러분 귀여운 거죠. 삼단석. 이제 귀여운 거. 그러면 또 뭐냐. 이것도 이제 기와집 같아. 대부분 초가집은 검은색인데 이것은 이제 검정 기와집 같은 초가석도 되고, 검은 초가석. 이렇게 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만든다는 거예요. 초가석. 밑에 받침되어 있고, 밑에 받침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깨졌지만은 전혀 자연 그대로 바다가 파도에 씻겨가지고, 이건 그대로 만듭니다. 이렇게 딱 조각석. 다음에는 또 뭐냐. 다음에 이것도 이제 초가석. 초가석인데 이제 문양이 어느 식으로 지금 갈색 문양을 띄고 있고, 초가석입니다. 이렇게 딱 초가를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초가를 만들고. 초가석. 어떻게든 물론 이런 식으로 전혀 깨진 것 같지 않고 자연 그대로 초가석. 다음에는 또 뭐냐.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아주 막 박이 열려갖고 있고 아주 멋진 초가석.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굴껍데기 바다에서 파도에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따개비가 붙어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밑에는 차돌이고, 이것도 물론 영화 붙여서 깨졌는데 전혀 깨진 태가 아니고 파도에 씻겨가지고 자연 그대로 초가상.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초가석 딱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냐. 이건 차돌 인물석. 눈 있고 코 있고. 이것은 기연 일자석이에요. 일자석.
차돌로 된 일자석. 일자석. 맛있어. 일자석. 일자석이 그것도 먹는 거 너무 많이 채쳤는데? 우선 차돌에 문양이 박혔는데 이렇게 갈색 문양이 쫙 박히고 쫙 박힌 문양석 테일도 아주 이쁘고 소품이고 이런 테일도 어떻게 차돌에서 이렇게 붙여질까? 이것도 물론 용암이 분천 그 산이 이제 다른 색질하고 섞어가지고 이런 문양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뭐냐? 이것도 토가석으로 쓰면서 인물석 같은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인물석 토가석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 딱 세우기 있도록. 인물석 초가석. 아, 인물. 오, 사람 이쁘다. 또, 눈알도 있고, 눈동자도 있네. 허도 있고. 초가석, 인물석. 딱 이렇게 세우기 그렇고. 초가석, 인물석. 이렇게 세운다는 거지. 이렇게 뭐 인물석이고. 인물석. 다음에는 또 뭐냐. 와, 저건 굉장히 오랜만이다. 기와집 치고는 초가집이라 하기는 좀 뭐던데 초가집은 너무 좋은데 초가집이라고 하기는 너무 좋고 이렇게 쫙 한번 돌려볼까? 오 이건 차돌도 이렇게 박혀있네요. 이것도 용암의 분체점에서 여러 물질이 섞여갖고 됐는데 이야 이것도 명품이네요. 초가석 치고는 초가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가석. 야, 이건 차돌이 박혀갖고 영 좋은 건데 차돌이요. 차돌이 싹 박혀있고 이렇게 싹 흰 테두리들. 그리고 질도 좋고 조가석 주고 고급 부잣집 조가석 같다. 아 이런 식으로 아 멋있다. 조가석.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채취한 마지막 채취한도 무슨 용암이 분출할 때 제주도석 같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이것도 물론 이렇게 돼 있고 좋아서 이것도 깨 용암이 분출해서 깨졌지만은 바닷물에 씻겨갖고 전혀 깨진 것 같지 않은 조가석 이렇게 딱 앉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면은 조가석이 되지 않나 이게 조가석 멋진 조가석 짜자자자잔잔잔 오늘의 마지막 조가석입니다. 조가석 오늘 아침 8시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채취한 보석 채취한 조가석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낸 조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